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입니다. 비아이비 방송 센터장 지한입니다. 음력으로는 윤 2월 초다새가 되겠습니다. 개미 1 일요일이요. 1년 중 85번째 되는 날입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23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 동안 장소는 강남 세택 전시장입니다. 강남구 남부 순환로 3104번지인데요. 대치동 514입니다. 지하철 3호선 항여울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세택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본 VIP 방송은 상관 114호의 현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습니다. 먹거리도 많고요. 많은 분들, 불자님들, 옆에 불자 아니라도 벗들, 친구들 모시고 한번 다녀가시면 볼거리, 먹을거리 많습니다. 오늘 탄생화는 흰앵초가 되겠습니다. 탄생석은 플리티넘이고 탄생 3월달 탄생은 아쿠 아마린이 되겠습니다. 오늘 탄생목은 개암나무가 되겠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승국하신 날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유순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승국하셨습니다.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 항일의병장 겸 정치사상가입니다. 기독교 세례명은 토마스 도마 다목이라고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아버지 안태훈이 몇몇 본내의 목적을 간 동학군 부대들을 정복하는데 함께 참여했고요. 대한제국 말기에는 학교 설립과 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을 했으며 한때 복권사업과 비슷한 채표회사 활동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09년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과 소수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만주의 하일빈역 근처의 초대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 등의 하차시 암살을 준비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일빈역에 잠입해서 역전에서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9시 30분에 암살하여 러시아 제국군 헌병에게 붙잡혔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살인의 죄명으로 관동주 유순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승국을 하셨습니다. 1991년도입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직할시 달서구에 살고 있는 5명의 국민학교 학생이 초등학교입니다.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된 사건을 말합니다.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는 말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왜곡된 것이 초기에 널리 퍼지면서 개구리 소년이라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이 된 1991년 3월 26일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서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5명의 초등학교 학생이 그것도 같은 날 동시에 실종된 이 사건은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요. 사건 발생 2년 후인 1993년에는 KBS 1TV 사건 25시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심층적으로 반영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공중전화 카드 엽서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어린이 만화
비디오테이프까지 대대적으로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남녀노소 대부분이 이 사건 대해 인지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경찰과 군인 등을 35만 명이나 투입하여 현장 주변을 살사치 뒤졌죠. 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묻히듯 하다가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에 성신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쪽에 와룡산 중터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끝내 아이들의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2006년 3월 25일 24시에 공소시효가 15년이 만료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영구히 현재까지 남았습니다. 1991년 오늘입니다. 팔당대교가 건설 중에 붕괴됐습니다. 팔당대교는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시 외부우 팔당리를 잇는 다리로서 총 연장 935m입니다. 팔당댐 관리교를 제외한 한강 분류에서 첫 번째 다리이며 한강의 18번째로 건설된 다리입니다. 국도 제45호선의 일환으로 남북으로 입체 교차로를 각각 보유하고 있죠. 북단 교차로는 팔당대교 나들목은 국도 제6호선과 국도 제45호선이 붕괴되고요. 1991년도 3월 26일 강풍으로 인해서 교량이 붕괴되어 공사가 전면 중단됐죠. 조사 결과 건설 공법에 문제가 있어 1991년 10월 12일부터 공법을 받고 재공사에 들어갔지만 92년 5월 5일 주황탑을 지탱하는 교각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돼 공사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결국 1992년 9월 9일 팔당대교의 설계를 일반 거대교를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사장교 부분과 주탑을 철거한 뒤 교각 6개를 다시 세워 1995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착공 8년 12개월 만에 완공을 받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됐습니다.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실종자 46명 중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됐으며 6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생일을 맞았던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생입니다. 휘정 조선의 승려입니다. 서산대사 하시면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1520년 3월 26일 날 나셨다가 1604년 1월 23일 날 가신 조선 중계 고승이자 승장입니다. 속성은 취시고요. 본가는 완산이고 이름은 여신, 아명은 운학입니다. 자는 현웅이고 호는 청어, 서산, 별호는 백화도인 또는 서산대사, 풍악산인, 두류산인, 묘왕산인, 조계태은 병로입니다. 휘정은 법명이지요. 제63대 조사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제자인 사명당 유정과 함께 승병을 일으켜 크게 전공을 세웠고요. 평안도 안주 출신으로 아버지는 세창이며 어머니는 김씨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씨는
김씨는 어떤 노파가 찾아와 아들을 잉태하였다며 축하는 태몽을 꾸고 이듬해 3월에 그를 낳았다고 전합니다. 평안도 안주에서 출생해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뒤이어 10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됐습니다. 시제가 뛰어난 소년을 기특히 여긴 안주 목사 이사증은 그를 데리고 한양에 올라와 반제에서 공부를 시켰고요. 이 무렵 그를 지도해준 어느 학자가 호남 감사로 부임했으나 몇 달 만에 별세하자 동급생 및 사람과 같이 문상을 하러 간 김에 지리산 일대를 두루 구경하고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웃고 성가의 법을 깨달고 승인 장로에게서 승려가 됐다고 합니다. 21살 되던 해 운관 대사에게 인가를 얻고 촌락을 돌아다니다가 정오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홀연히 심선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30세에 선과에 합격했고요. 대선에서 양종판사에게까지 이르러 승직을 버리고 금강산에 들어가 삼봉사를 짓고 향로봉에 올라가 만국 도성 여질의니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이요. 천가호골 사해계라 일천집의 호골은 초파리 같네요. 일창 명월에 청허 치매요. 창을 비친 밝은 달 아래 청허하게 누우니 무한 송폰 운부제라 끝없는 솔바람 운치가 별미로다라는 시를 지었는데 1589년 선조 22년에 정여름의 옥사에 요성 무업이 이 시를 무고하여 옥에 갇혔으나 선조가 그 억울함을 알고 석방하였을 뿐 아니라 시를 칭찬하고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의주에서 선조께 뵙고 각지의 노약자로 하여금 기독해 하고 나머지 승려들을 데리고 적군을 몰아내겠다고 하여 팔도 16종 도총섭이 됐습니다. 의성 5천을 모집하여 인솔하고 관군을 도와 평양전투 등의 공을 세우고 왕을 모시고 한양에 들어와 늙음의 이유로 군사를 유정과 처형에게 맡기고 모양한 모양사 보현사로 들어가 국일도 대선사 선도 총섭부 종수 교보 제등 존자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도의 이름이 더욱 높았으며 풍악, 두류, 묘향 등의 산으로 왕래하니 따르는 제자가 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출제한 제자도 70여인에 이르렀고요. 묘향산 원장암의 제자들을 모아 설법을 하고 그를 그 영정 뒤에 써서 유정, 처형에게 주고 85세에 임멸하셨습니다. 1875년입니다. 이승만 제1대 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1875년 3월 26일 날 나셨다가 1965년 7월 19일 서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을 거쳐 대한민국의 제1대 2대 3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초명은 승룡이고요. 호는 우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2년 동안 재임했고요. 박정희 다음으로 임기가 아주 깁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견리 능래동에서 아버지 이견강과 어머니 김혜김씨 사이에 삼남 이녀 중 막내로 출생했습니다. 이승만에게는 두 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이승만이 태어나기 전 모두 홍역으로 죽어서 사실상 6대 독자를 자리하며 장남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1890년 이승만은 동갑내기인 박춘겸의 딸 음죽 박씨 박승성과 결혼하여 1898년 6월 9일 외아들 이봉수를 가졌습니다.
1906년 이봉수가 디프테리아로 세상을 떠나자 이경성은 경로의 이승만에게 이혼을 요구했고요. 결국 1912년 박씨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피살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분의 유고 말씀이었습니다. 1947년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1947년 3월 26일 제17대 영부인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3살 때 대구로 이사했고요.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으며 대구 수창초등학교와 대구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70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1970년 12월 19일 오빠의 소개로 만난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이사와 혼인했고 이날은 이명박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남편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통령 배우가 됐죠. 2013년 이명박 퇴임과 함께 노현동 사저로 들어갔고 이명박 대통령 김윤호 여사는 이 삼녀 이주연, 이승연, 이수영과 일남 이시영, DAS 대표, 법인 대표를 두고 여섯 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을 쓰려면은 연필로 쓰세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노래를 했던 전영록 군입니다. 1954년 3월 26일 가수 겸 배우이죠. 그는 영원한 젊은 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고요. 가수로서의 대표곡은 불티 등이 있습니다. 전영록은 1954년 서울에서 당시 배우 황해, 가수 백설이 부부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71년 CBS 라디오 프로그램 영 페스티벌에 출연하여 데뷔했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화배우로 데뷔했으나 후에 작곡과 작사 등 여러 분야에 능통하여 가수 활동도 병행했는데 개그맨 이홍렬과 중학교 동창이고 배우 이덕화는 본인의 초등학교 3년 선배이자 같은 연예인이세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한 가수 중 한 명이었죠. 대표곡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또 종이학,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불티 등이 있습니다.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하고 배우로서 활동하고 대표적은 돌아이 등이 있습니다. 배우 이미영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었지만 바로 전보람과 전우림입니다. 전영록은 80년대 초반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했으며 1989년부터 비디오 대여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으나 평균 한 달에 400여만 씩의 적자 때문에 결국 1995년 3월에 폐업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탓인지 이미영과 사이가 나빠서 1997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전영록은 임주연과 다시 결혼했고 임주연과 사이에서 이남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냈던 축구 선수입니다. 1971년 3월 26일 날 태어난 최진철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지도자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출생으로 제주 서초초등학교와 제주중앙중학교,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행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로 생활 동안 전북 현대모터스 현팀에서만 뛰며 수비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전북의 방패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2002년 피파 월드컵에서 홍명보, 김태형과 함께 쓰리백의 한 축을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2006년 피파 월드컵에서 예선 3차전 스위스전에서는 필리페 샌드로스와 충돌하여 안면에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붕대를 동여매고 경기에 계속 뛰는 투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초 2004년 에펙 아시안컵이 끝난 뒤에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의사를 밝혔으나 요하네스 봄프레 감독의 요청으로 은퇴를 번복했고요. 2006년 피파 월드컵까지 활약한 뒤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오늘 기회를 만난 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중국에 가서 보살님 되셨다고 하는 분입니다. 794년도 김교각입니다. 794년 3월 26일입니다. 794년 열반했던 신라의 승려죠. 본명은 석지장이고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24살에 당나라에서 출가해서 교각이라는 본명은 받았고 안후이성 구화산에서 화엄경을 설파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기 697년 신라 제32대 효소왕 4년 설합을 궁궐에서 태어난 차남 수총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후에 제33대 성덕왕이고요. 701년 수총이 나이 4세 때 32대 효소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던 신목 황후가 암살되고 몇년후 효소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김흥광이 왕후에 오르니 33대 성덕왕입니다. 이후 수총이 화랑을 되었을 때 친모 성정왕후와 성덕왕 사이에 후궁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 세속의 생활을 환멸을 느끼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21년 24살의 나이로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건너가 출가해 불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이후 고아산에 자리를 잡고 구도 활동을 하다가 고아산에서 75년을 수련하여 99세의 열반에 들었습니다. 794년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인사를 한뒤 입적하셨는데 자신의 시신을 석함에 넣고 3년 후에도 썩지 않으면 등신불로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반이 든후 산이 울리면서 산이 허물어지고 하늘에선 천둥 소리가 났다고 하고요. 후일 석함의 시신이 3년 후에도 썩지 않아서 등신불로 모시고 지금까지도 모셔져 있습니다. 1910년 오늘 안중근 독립운동가의 기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1991년 개구리 소녀들 5명 우철원, 조호현, 박찬일, 김영규, 김종식 초등학생들도 오늘 기일이 되겠습니다. 영화 배우 전훈입니다. 전훈은 본명이 전덕이고요. 1938년 11월 3일 부산에 출생해서 2005년 3월 26일 사망한 배우 겸 성우입니다. 1957년 연극 배우로 데뷔했고 2년 후 58년 부산 방송 공채 제1기 라디오 성우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3년 후 1962년 KBS 한국방송공사 공채 2기 탤런트로 이적해서 그 당시 탤런트 중 이무권, 강부자 등이 있습니다. TV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그 후로는 텔레비전 연기자, 영화 배우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연극 배우 정욱과는 서랍을 예술대학교 동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 한국방송문화원 원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2005년 3월 26일 향년 68세로 별세하게 됐습니다.
2010년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 순국 장병 46인 또 오늘이 기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월 시입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고요. 반야월 예명은 진박남입니다. 1917년 8월 1일 출생했고 2012년 3월 26일 사망했습니다. 일제감정기와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작사가이며 가수입니다. 가수로 활동할 때는 진박남이라는 예명을 사용했고요. 출생지는 경상남도 진해이며 본명은 박창오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충북 청주에서 양복점을 하던 숙부를 찾아가 양복기를 배웠습니다. 청주 일대에서는 노래하는 양복쟁이로 통하지요. 청주 지역 콩쿠르를 휩쓸고 조선일보와 태평레코드가 주최하는 전국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하며 가수로 데뷔합니다. 진박남이란 예명으로 발표한 불효자는 옵니다. 꽃마차 등이 대표적이죠. 이후 남대문 악극단을 조직해 산홍아 넘어가고 마더로스 박 등의 악극을 제작했고 방송국도 집회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작곡가 박시춘, 가수 이난영과 더불어 한국 가요계의 3대 보물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노래말을 많이 작사했습니다. 넋두리 20년을 시작해 자신이 불러 히트한 꽃마차, 단장의 메아리 곡에 유정천리 등이 있으면서 또 작사로는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이 물항아리 저고리가 울고 넘는 박달재 만리포 사랑 벽오동 심은 뜻 비 내리는 삼랑진 아빠의 청춘 무너진 사랑탐 산장의 여인 소양강 처녀 등을 잘 알려진 곡입니다. 작사한 노래만 수천 편이 넘고요. 2012년 3월 26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세였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IB 방송은 오늘의 돋보기가 4월 10일부터는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불교의 소식, 사회의 이슈, 또 묻고 답하기, 여러분의 뉴스, 미담, 이슈,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로 소통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0-9281-4800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